거기 열쇠가 망가져가지고 문이 안 잠겨요. 아 진짜요? 네, 망가졌어요. 아 그걸로 밖에 잠금 된다 맞아. 한이는 씽씽이랑 어유 씽씽이 쫓아다니네. 씽씽이 반응이 있으니까 애들이 씽씽이 재밌다. 씽씽이가 얘네 때문에 무서워서 치우려고 하거든. 네, 씽씽이 화나면 니들 진짜 무섭다. 운동장으로. 가라 제군들 들어가자. 둘씩 요즘 너 완전히 기살았다. 애들 쫓아다니고 르렁대면서 욕하면서 쫓아다니고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자제시켜줘야 돼요. 흥분하는 개는 저기 지금 거기 막으세요. 저건 막으셔야 돼요. 소리치지 마시고 편하게 천천히 가가지고 예 네. 소리치면은 같이 짖는 걸로 동조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애들이. 놀자는 거예요 뭐예요? 쟤는 놀자는 건데 좀 그게 과격하게 나타나요. 펄쩍펄쩍 뛰잖아요. 예 네, 이게 놀자는 건데 예. 네, 네. 흥분, 얘는 분홍이는 흥분을 너무 높여놨어요. 얘네들 둘을. 다른 개들이 지금 싫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싱씨가 싫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개들의 의사를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무시를 못 해요. 개들은 무시라는 건 없어요. 예, 무시를 하려고 그러면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행동을 평가를 하고. 근데 그러한 인지 능력들이 없어요. 무시가 아니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 골뱅이는 법이 완만해요. 봄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아, 개들도 어렸을 때 언어를 학습해야 돼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개들도 언어를 학습해야 된다는 개들의 언어를. 다행히 인순이는 4개월까지 엄마랑 있다 와서. 그러니까. 다른 개들하고. 여기서 배운 애들은 다른 개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존중해 주니까 이해하고서 안 한다고요. 싫다는 표현을 하면은. 근데 그렇지 못한 개들은 사람 손에서만 자란 개들은 다른 개들이 의사를 이해를 못 해요. 말을 못 배워 가지고. 아 근데 지금 이제 마을 개가 떠왔습니다. 마을을 떠도는 개가 잡히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잡으러 온다 그러면은 저희 집 개라고 잡아줘서 고맙다고 땡큐 하고서 마당견으로 키워야죠. 야, 에이, 괴롭히지 마라. 에이. 제가 분명히 한국성을 했는데도 계속 정비하고 지금 분홍이가 가장 문제입니다. 제발 강아지 입양하면 어렸을 때 꼭 교육을 시키십시오. 훈련이 아니라 교육시켜야 됩니다. 힘은 좀 덜할 텐데 크게 자 이러니까 그냥 힘도 집에 데려올 거라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봄이 튼튼한 이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은 제발 강아지 입양하면은 훈련소에 보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꼭 하십시오. 교육 프로그램들을. 강아지가 개들의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예절도 배울 수 있도록. 예절 교육이 뭐 복종훈련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개들의 언어나 개들의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을 규칙들을 무리 속에서 배우는 교육을 꼭 시켜야 합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따라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 트릭들은요. 조련이나 훈련들은요. 과자 파티 영상. 아구야. 레일라 내려와. 파티 너도 먹자. 가을이도 먹어라. 파티 가을이 파티 나도 파티. 끝.